먹어봐. 일동이 먹어봐. 일동아. 그렇지. 그렇지. 설아도 하나 줘. 자, 설아. 얼른 먹고 더 와. 또 줄게. 왜못 먹어? 이 첫날부터 많이 먹이지 말고 서서히 좀 닭도 좀 먹이고 생닭도 좀 먹이고 해서 이제 금방 내가 만들어 놓을 테니까. 니내 누군지 아니? 나 문산의 계병 대장이야. 내 문산의 계병 대장이야. 니내 누군지 아니? 하얼빈의 장첸이야. 얼른 먹고 와, 또 줄게. 계속 이거 있잖아요. 계속 옆에서 계속 목소리 들려주고 계속 존재감을 알려줘야 돼요. 그래야지만 금방 친해져. 금방 친해져. 내가 장담하는데 금방 내가 친해져 볼 테니까 봅시다 한번. 이리야, 또 있어, 또 있어, 또, 또. 자, 길동아, 여기, 길동이 싫어? 먹지 마. 싫으면 안 줘. 자, 이제 여기 좀 익숙해져야 될 거야, 아마. 자꾸 이제 탐색을 해봐. 아이고, 이게 초점이 이러냐. 야, 설아한테 으르렁 대지 말어! 길동이! 야! 야, 너 시끄럽게 하면 또 번개 짖는다고. 이리 와. 야, 개 질투야, 너, 길동이. 아유, 우리 꼬라. 설아가 피하네. 아, 나이 새끼, 이거 참. 주객 전도도 아니고. 야, 일로 안 와, 너, 이 새끼야. 너, 임마, 이거나 먹어, 이리 와. 이 새끼, 이리 와, 이거나 먹어, 얼렁. 야, 일로 와. 자, 첫날이라서 그렇다고 보고. 자, 번개가 또얘 존재를 알았으니 시끄럽겠죠. 근데 지금 자세히 보니까 진돗개 믹스가 아닌 것 같은데요. 믹스 같기도 하고, 이게 그 지금 유행하는 그 스타일은 아닌데. 저 꼬랑지, 저 장태 꼬랑지며, 저 항문 크기도 보면 얘도 이 등치가 등치도 있고 만만치. 어우, 저거 봐요. 저 지금 아휴, 두 접신 더 나오겠는데. 진도 믹스라고 하기는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순종 같기도 하고.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, 중요한 건 아니에요. 그냥 혼자 지껄여 봤습니다. 어쨌거나 이거 매겨놓으면 걔는 틀은 좋을 것 같아요. 이 자식이 남의 집에 보면 꼬랑지가 좀 내려가야 되는데. 꼬랑지 그렇게 세우면 우리 번개가 싫어하자니. 번개가 보면 죽이듯이 달려들 텐데. 번개가 싫어하는데. 전남에 가면 개 꼬랑지가 다 저렇게 생겼어요. 저렇게 일자로 쭉 뻗어가지고. 커요, 커. 굉장히 큰 타입이에요, 지금. 길동아, 이거 좀 하나 더 먹을까? 더 먹을까? 이리 와. 이리 와봐, 이거 먹어. 이리 와봐, 이리 와봐. 온다. 자, 던져주면 안 되고. 이리 와. 손까지 오라 그래야 돼. 이리 와. 이리 와, 길동아. 자, 길동아, 여기. 길동아, 이리 와봐, 이리 와봐. 그렇지. 좀만 더. 그렇지. 자, 그렇지. 잘했어. 아이, 잘하네. 길동이 잘하네. 자, 손. 또 손가락 확 물라, 씨. 안 먹네, 지금 보면. 먹어? 얘가 집에서 키웠나 봐. 가슴이 좀더 넓어야 되는데. 경계심만 풀리면 뭐, 저 고성 가서 운동하면 금방 또 늘어나지.
많이 가렸어. 자, 얼굴, 인물 한번 보실래요? 어, 나쁘지도 않죠, 인물이. 자, 꼬랑지 봐요. 와, 일자 꼬리다 이거. 예, 일자 꼬리죠. 요새 전남에 유행하는 개 스타일이 저거예요. 다 일자 쫙 뻗은 거. 우리 개는 낚시 꼬리. 사랑이는 말린 꼬리. 왼쪽으로 말리냐 오른쪽으로 말리냐에 따라서 또 성격이 틀려요.